I'm so fucking cute, bitch. I'm so fucking cute. Attitude abusive. 안녕하세요. 스토리유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트랜지션 강좌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배워볼 트랜지션은 버닝페이퍼 트랜지션이고요. 보통 이런 소스들을 다운을 받아서 적용을 시킬 때 스크립만 적용을 하면 되겠지 하고 적용을 시켜봤는데 조금 샘플과 다른 느낌으로 적용이 된다거나 아니면 알파소스라고 해서 받았는데 바로 적용을 시켜보니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궁금해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해드리고자 저도 비디오 하이브에서 구매를 해서 다운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용시켜줄 클립들을 배치를 한 다음 원하는 버닝페이퍼 소스를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프로레스 444이기 때문에 알파값이 적용이 되어 있지만 갑자기 클립을 가리고 소스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적용을 하면 자연스럽게 전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환을 해줄 부분을 S키로 자르고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뒤에 전환될 클립을 끌어올게요. 그 다음 해당 화면처럼 하나로 묶어준 다음 FX 유틸리티 탭에서 마스크 제너레이터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루미너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알파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 마스크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꼭 잉크 트랜지션을 주는 방법과 비슷하게 적용이 되었죠. 그럼 버닝페이퍼 소스를 하나 복사해서 위에 트랙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올려준 소스는 스크린으로 적용을 시켜볼게요. 그리고 밑에 소스를 그대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아직 적용된 마스크 제너레이터 FX를 위에 소스에는 해제를 해줍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된 불꽃을 조금 더 내 취향에 맞게 적용을 하려면 컬러 그레이딩 패널을 열고 뭐 인풋을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츄레이션을 만져서 불꽃 느낌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색상도 느낌을 다르게 줄 수 있습니다. 자, 적용시켜 볼까요?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소스를 하나 더 가져와서 아까와 동일하게 겹칠 부분을 알맞게 잘라주고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클립을 앞으로 끌어와서 마스크 제너레이터를 적용을 하고 알파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복사를 해서 올려주고 위에 소스에는 마스크 제너레이터를 빼주고 스크린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베가스 프로 트랜지션 강좌로 인사를 드렸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Thank you.